수야, 카운터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주문 더 드릴까요? 네, 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한 잔 주세요. 네, 4,500원입니다. 네. 아, 네. 영수증 드릴까요?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없네. 미소, 용혜원.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편안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 아름다운 모습. 웃는 너도 바라보는 나도 행복하다. 누굴까? 쟨가? 아니야. 그 책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은데. 근데 또 맨날 웃고 있는 거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저기도 있지. 책 읽는 거 본 적 있긴 한데. 아, 그게 만화였는지 잡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, 미치겠네. 편지 쓴 사람에 대해 알아낸 내용. 읽는 거, 쓰는 거 좋아함. 좀 내성적이지만 착한 성격인 것 같다. 사랑에 관한 발라드 음악. 바다에 대한 시를. 바다를 좋아함. 야, 왜 또 늦었어? 미안해 언니, 다음부터 일찍 올게. 아, 언니. 빨리 갈아입어. 네, 언니. 좀 내성적이지만 착한 성격인 것 같다. 생각?
관한 발라드 음악. 언니, 어? 여기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좀 쉬세요. 아, 그래. 10분만 쉴게. 오케이. 읽는 거, 쓰는 거 좋아함. 바다에 대한 시를 저기요,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아, 주문하시려면 카운터에서. 아, 아니요, 그게 아니고요. 제가 그 학교 과제 때문에 뭐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좀. 아, 네. 잠깐만요. 네. 오케이. 그 주말에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실래요? 바다 아니면 시골? 근데 무슨 조사하시는 거예요? 아, 아니 그게 그 학교. 그 혹시 이거 작업하시는 거예요? 네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... 죄송한데 지금 누구 사귈 생각이 없어요. 괜찮으세요? 네. 아니, 우리 언니랑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셔서. 아니에요. 그 학교 과제 때문에 뭐 좀. 아휴, 저도 차여본 적 있는데 금방 괜찮으실 거예요. 네. 아, 손님 걱정하지 마세요. 손님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. 힘내세요. 착한 성격인 것 같다. 추워. 겨울 완전 극혐. 그래? 근데 추워도 눈 내리면 이쁘잖아. 아니. 그런 것보다 해 짱짱 비치는 게 더 좋아. 여름에 바다 가면 완전 크. 아, 바다 가고 싶다. 바다에 대한 시를 바다를 좋아. 바다 좋지. 근데 겨울 바다도 좋지 않아? 응? 그 바다 갈매기가 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자유로워지는 기분이랄까? 아, 진짜. 아, 늦게 한 말도 그만해. 알겠어. 언니 또 책이야? 안 줄려? 독서의 즐거움을 모르는 너가 불쌍해.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. 내 취미는 아닌 듯. 읽는 거, 쓰는 거 좋아함. 책 보는데 방해 되니까 가서 견수하느라. 아, 쟤 요즘 첫사랑은 중딩 같아. 그 첫사랑이 너 아니야? 내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? 사실 경수가 더 예쁘긴 하지만 인정.
제가 치워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손님! 손님! 네? 손님, 이거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? 아, 그거 버리는 거예요. 네? 진짜요?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. 전에는 그랬었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. 이젠 필요 없어요. 포기하지 마세요, 손님. 네? 손님한테 이 편지 쓴 사람은 아직 포기 안 했으니까 손님도 포기하지 마시라고요. 아니, 그 편지 쓴 사람을 알고 계세요? 혹시 편지 쓰신... 저는 아니지만 손님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요.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? 뭔데요? 이것 좀 그분한테 전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교수야, 우리 약속 있어서 먼저 가. 둘이 가는 거야? 응, 우리 오늘 걸스나잇 아웃이야. 먼저 끝낼 수 있지? 네, 얼른 가요. 조심히 놀아. 다음 주에 봐. 죄송합니다. 마감했습니다. 저기 그 혹시 주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언제든